캐리가 1위로 했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 sit. 그렇죠, sit. sit. 오케이, 그래서 s는 sit. s는 s, z. 여기서는 s, i는 e, t는 t. 합쳐서 sit. sit. 그러니까 i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대표들이 E가 돼서 합쳐서 뭐가 됐다? Sit. Sit.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Sun. 그렇죠. Sun. Sun. 그러면 S는 S, U는 어, N은 N 합쳐서 Sun. U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U는 첫 번째? U.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들이 U. 힘 빠졌어? 그래서 여기서 힘 빠진 소리 합쳐서 sun, sun, 스어운 그러니까 sun 됐죠. sun. 오케이, 얘는 queen. queen 그렇죠. 오케이. queen. 자, 선생님이 q u에 대해서 설명해 줬나요? 자, q는 혼자 절대 안 다녀요. q는 겁이 많은가 봐. 항상 q는 누구를 데려다닌다? 항상 U를 데리고 가요. Q는 혼자 돌아다니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면 Q 뒤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지만 영어라면 Q 뒤에 항상 U입니다. 그리고 얘들 둘이 항상 무슨 소리가 나냐 하면 항상 Q가 돼요. Q. Q는 뭐가 된다? Q.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E는 항상 무슨 소리 된다? 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N은 N 합쳐서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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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은 Quilt. Quilt. 그렇죠. Quilt. Quilt. 선생님 아까 얘기해줬죠. Q는 뭐가 된다고? Q. Q. I는 대표 소리? E. E. 그렇지. L은? L. T는? T. 합치면 quilt 됐습니까? quilt 그리고 quilt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C 그렇죠 C. C 자 EA 조심해야 되는데요 EA는 주로 뭐나 뭐가 된다? 에 또 E 그렇죠 에 E E가 됩니다 여기서 EA가 뭐가 됐으니까 E가 됐으니까 얘랑 합쳐서 뭐가 됐다? C 바다 라는 뜻이죠. C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뭐라고? Rain 그렇죠 Rain R은 R A는 대표 소리 A I는 E N은 N 사라져 어 소리는 힘이 없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Rain Rain. Rain. 그럼 얘는 뭘까요? Ring. Ring. 그렇지. Ring. Ring. 자, NG에 대해서 해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또 알려줄게요. NG는 뭐가 된다? 그렇습니까? NG는 뭐가 된다? NK는 크. 그렇습니까? NG는 NK는 크. 그럼 이건 뭘까? INK는 ink. 그래서 얘가 ink예요. 맞습니까? NG는 응이야. 오케이. 그럼 R은 R. I는 대표소리 E. E. NG는 응.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Ring. 맞습니까? Ring. 빨리 하면 ring처럼 들리죠. Ring. 모르겠습니다. Ring. rim, 그렇죠. 엔진은 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quiz. 그렇죠.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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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q가 뭐가 된다고?
쿠. I는 대표 소리. E. Z는 항상 Z. 합쳐서 quiz. Quiz. Okay. 얘는 뭐가 될까요? Red. Red. 그렇죠. R는 R. R. E는 대표 소리. E. 자, E가 내는 소리 한번 해보자. E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도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E는 뭐다? E. E. 어. 여기서 대표 소리. E. D는 D. 합쳐서 Red. Red. 오케이. 자, 됐고요. 시험 치고 한번 볼까? 응? 시험 치고 한번 볼까? 쉬었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다 됐네요. 제일 이상 어려웠던 게 뭔 것 같아요? 어느 게 어려웠어요? 쿠 들어가는 것도 뭐 퀴즈? 뭔가? 퀼트? 퀸? 오케이. 쿠 들어가는 게 어려웠던 게 눈에 보이네요. 잘했고요. 오늘 2호 했고 2호는 짝수죠? 그렇죠. 짝수는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그 중에 어? 이건 좀 쉬워 보인다는 거 이렇게 골라서 연습해 보시는 거 알죠? 오케이. 고맙습니다.